이렇게 책을. 요즘 너무 바빠서 책방에 좀 신경을 못 쓰고 있어요.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열었어요. 매주 금요일. 그래서 사람들한테 아 금요 책방이라고 좀 알려져 있죠. 이것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레터를 만들거든요. 예를 들면 팔레스타인 전쟁 중이잖아요. 그럴 때는요 팔레스타인에 관련된 책을 이제 세팅한다든지 할머니가 주제인 책들을 많이 읽고 또 이제 모으고 있어요. 은퇴한 부부가 살면서 이제 남편은 은퇴해갖고 이제 마음대로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뭐 하자 나가자 뭐 그런데 부인은 다 귀찮아. 뭐 이거 하고 뭐 쓰레기 정리하고 뭐 빨래하고 막 이렇게 미루는 거죠. 그런 상황. 처음에는 이제 막연하게 옛날부터 책방이나 도서관을 열고 싶다는 생각이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죠. 코로나 때 왜 캠핑카가 유행이었죠. 맞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차에다가 책을 싣고 다니면서 네. 책방을 하면 어떨까? 이동 도서관. 저희는 이제 어린 초등학생, 중학생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주로 이제 책들도 그런 아동 도서가 많은데 네네. 저희 동네에 아이가 한 명도 없어요. 음흠. 도서관을 열어도 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유등면 거기? 네, 유등면 저 금판 마을인데. 그렇구나. 네, 어느 마을이나 다 비슷하죠. 그래서 그 이건 아닌 것 같다. 도서관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 차에다가 책을 싣고 네. 한 달에 한 번씩 촌시장이라고 귀촌한 사람들이 모이는 네네. 그런 장터가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 장마당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은 뭐 이제 빵도 팔고 뭐 고기도 팔고 이렇게 수예품도 팔고 네. 그런데 그 옆에서 이제 책방을 열은 거죠. 그렇게 이제 하다가 창림동 문화마을이라고 하는 거기에 자리를 잡아서 이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아, 그렇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아이가 7살인데 저 추천해 주실 만한 책이 있을까요? 남학생이에요? 여자아이예요? 여아이에요. 그런 거지. 네네. 흥미를 좀 갖고 있어요. 신발 때문에 네, 생기게 된 친구 이야기? 남자아이들은 이제 공룡 좋아하면 이제 이런 네, 공룡 티셔츠. 저희 동네에 이렇게 책방이 생겨서 저희 아이들도 어리는데 자주 올 수 있을 것 같고 너무 좋아요. 전 책 사는 건 좋아하는데. 왠지 책을 사면 그렇죠. 되게 교양인 같다. 네. 그렇지. 책을 그래서 표지가 예쁜 걸 사요. 네. 중요해요, 중요. 네. 디스플레이용으로. 아무나 들어와서 책을 사질 않거든요.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와서 문을 열거나 또 주문하시면 또 배달도 하고 각 학교의 독서 모임이라든지 엄마들 독서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서 단체 주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것으로서 이제 약간의 저의 책 구입비 정도를 이제 충당하고 있는 거죠. 책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지만 결국은 인생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뭐 울기도 하고 눈물이 떨어지기도 하고 자기 남편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어떤 진짜 사랑방 같은 꼭 책 읽는 게 내가 이걸 꼭 읽어가지고 뭘 배워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 책의 어떤 그냥 한 귀절 책을 다 못 읽어도 좋고 어떤 장면에서 내가 어떤 걸 느꼈고 그것이 내 삶의 어떤 위로가 되거나 아니면 자극제가 되거나 그런 책 읽는 과정이 중요한 거니까요. 과정 자체가 난 좀 무겁게 생각했거든. 저도요. 뭐 이 책을 다 읽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옛날에 뭐 죄와 벌이나 이런 거. 끝까지 다 읽고 읽어야 막 맞아. 해야 되고 막 숙독해야 되고 막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여기서 제가 벌어들이는 수익은 다 제가 보는 책을 사는데 다시 이제 투자되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이제 할인 판매도 하고 그런 이제 나눔의 공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 사전 보기 쉽지 않잖아요. 네. 다
뭐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맞습니다. 마녀님 책방의 특징은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아 이제 지난주에도 한 분이 부산에 사시는 분인데 일 때문에 순창으로 오셨어요. 오신 지 보름도 안 되셨대요. 근데 우연히 이제 검색을 하다가 네. 순창 뭐 맛집 이런 걸 검색하다가 찾아왔어요. 네네. 근데 비가 엄청 오는 날, 첫눈처럼 왔던 날인데 딱 들어오시자마자 아 우산을 내려놓고서는 너무나 여기 공간이 되게 작거든요. 저희가. 네네.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면서 오. 본인의 스토리를 쭉 늘어놓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혹시 나보고 상담을 하셨냐고 해서 전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지금과 똑같이 그냥 미소와 따뜻한 차 한 잔. 근데 자신의 얘기를 하면서 자기도 그림책을 16년 동안 보았다 하면서 여기 있는 그림책들도 보고 자기가 가져온 그림책도 저한테 보여주고 오. 그래서 그곳이 그냥 이렇게 외로운 사람들의 네. 어떤 사랑방 같은 곳이었으면 좋겠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와서 다들 부러워해요. 나도 이런 공간이 있었으면.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빌려드린다 그래요. 언제든지 미리 예약하시라고. 앞으로 계획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아, 네. 3년 내에 저희가 뭔가 어떤 미디어 센터까지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모여서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영화도 네. 보고 뭔가 그런 거점을 마련하는 게 장기적인 저의 목표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하고도 네.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또 네. 추구하기도 하고 야, 순창에서 진짜 큰 보물을 또 이렇게 네. 문화의 랜드마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아, 좋은 저희가 주민들하고 만드는 영화 동아리 이름이 시냅 팜이에요. 팜. 네, 아. 영화 농장. 영화 농장. 문화 농장. 다른 사람들은 다 직접 농사를 짓지만 네. 영화를 만드는 것도 결국은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씨를 뿌리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영화를 찍고 나중에 상영회를 해서 추수를 하는 거잖아요. 네, 네. 1년 농사랑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영화 농장, 영화 시네마 농장을 구축하는 것. 그것이 이제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아, 아마 그럼 인구도 많이 유입될 것 같아요. 그게 잘 되면. 인구도. 저희가 한 명, 시나리오 작가 한 명을 기농시켰습니다. 아니, 한 명부터 시작하는 거지. 아, 그게 왠지 글도 더 잘 써질 것 같아요. 아, 그럼. 네. 네. 거의 영화 마을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앞으로가 정말 기대가 많이 되고. 네. 야, 순창이 진짜 영화의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우리 책방마녀님 아름다운 책의 그 글귀 하나를 저희가 쫙 읽어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오늘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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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